90년대 대표 요정이죠. 제가 SES 바다님을 따라해봤는데요. 어때요?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. 일간스포츠 김현지 기자입니다. 아니 의상이 그렇네요. 표정이서 그렇네요. 사실 연예부 기자시잖아요. 네. 정말 이분은 그럴 줄 몰랐다. 그러니까 로이킴 씨 같은 경우는 좀 저 역시도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터지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아마 저랑 했었을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꿈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었거든요. 네. 아들과 딸이 보기에 멋있는 아빠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팬들이 화가 난데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카메라 앞과 뒤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닌가.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해주신 말씀이 이미지 관리 잘해라. 저는 인스타에 이제 아들 사진을 이렇게 올리잖아요. 네. 어, 아들 바보다 뭐 너무 잘 놀아준다는데 그게 유일하게 아들과 노는 시간이거든요. 아 그래요? 근데 아내도 너무 답답해하고. 이미지 관리하시는 거네요 그러면? 바보는 바본데. 아 웃자고 한 얘기고요. 정님 이님께서 연예부 기자들은 이미 단톡방 있는 거 알고 있었나요? 하셨어요. 사실은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다만 이제 이 정도로 그들이 대화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까지는 몰랐지만 아, 그 수위는 몰랐지만 네, 수위는 몰랐지만 단톡방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고 그 과거에 라디오스타에서 지코 씨가 그 정준혁 씨의 황금폰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들이 어, 저 얘기를 왜 무덤파는 얘기를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죠. 또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이동님께서 제일 착한 연예인 누구예요? 하셨는데 BTS와 몬스타엑스? 뉴이스트도 굉장히 사실 이번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몇몇 소속사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바람에 더욱 비판을 받았었거든요. 네, 그렇죠. FNC 입장이 기억이 나는데 정준영 씨와의 단톡방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. 아하. 또 로이킴 씨 속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 입건이 되고 나서도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맞는지 아닌지 팩트 확인을 전혀 해주지 않았었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네. 싶습니다. 제 프리 전망. 사실 전 되게 안전한 길을 택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안하고 지금 막 지금도 떨고 막 그러잖아요. 프리 전망. 퇴사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. 저는 개인적으로 박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. 한 6개월 안에는 장성규 앵커님이 그 전에 받았던 연봉을 6개월 이후부터는 한 달에 그만큼의 수익을 벌게 되지 않을까. 라고 감히 만약에 그거 못 걸면 기자님이 주세요. 아 좋다. 아니 근데 진짜 저러면 안 돼. 사람이 앞뒤가 같아야지 말이야. 나 봐 대답 안 해? 확! 왜 이거 아직 나가보지? 나가 왜 안 적었어? 아 내가 아니 너네들 너무 사랑하고 오늘 뭐 용돈 필요하니?